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치고 인사를 드립니다. 청비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겨울에 환절기 때 이렇게 비염 이런 거 끓여서 그냥 물 마시듯이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저는 연하게 해서 하루에 한 1000ml 정도 먹는데요. 많이 못 드시는 여건이 되면 진하게 해서 하루에 두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아이들 용으로는 맛있게 조청도 만들어서 주고요. 그것도 합니다. 그 식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한 스푼씩 먹이면 됩니다. 겨울에 특히 환절기 때 도움되라고 이렇게 먹습니다. 꾸준하게 또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 좋아요. 끓이는 것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또 제가 청비차 조청, 또 청비차 식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염에 좋은 재료들만 모아놓으면 그게 청비차인데요. 꼭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맞추기 나름이거든요. 수세미가 들어간 것도 있고, 어떤 세트는 또 빠진 것도 있고, 청비차 세트 인터넷 치시면 나오고요. 아니면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비염에 좋고, 면역에 좋은, 그리고 축농증 이런 데도 좋은 약재로 사용되는 것만 모여 있거든요. 여기다가 저는 요거는 세트에 넣고 그냥 동네 이런 거 파는 데서 구입한 건데요. 수세미 말린 겁니다. 신이화라고 해서 이게 목련꽃 몽울입니다. 비염에 좋거든요. 유근피라고 합니다. 이게 또 비염에 또 좋다고 해서 지금 보이는 요거는 세트로 구입했더니 이렇게 봉지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조금씩 한 줌씩이나 뭐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끓이시면 돼요. 요거는 감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칡뿌리. 요것도 세트에 들어있었고요. 도꼬마리, 창이차라고 하는 도꼬마리인데요. 비염이나 축농증이 좋다는데 박하잎입니다. 허브의 박하잎 있죠. 박하잎이고, 그리고 자 이거는 이렇게 도라지 말린 거, 길경, 치자.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렇게 면역에 좋은 것, 비염에 좋은 것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없으면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요. 홍삼입니다. 인삼을 이렇게 쪄서 말린 거고요. 구아바 잎입니다.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넣는 게 좋고요. 이거 말고도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모가 말린 것, 뭐 감기에 좋은 것, 이런 거. 저도 비염이고 우리 애들도 비염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잘 먹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먹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거 말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식혜를 만들든지 조청을 만들든지 해서 먹이는 방법이 있고요. 오늘은 그냥 차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더 넣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있네요. 생강, 대추 이런 것도 넣으시면 돼요. 이 재료를 다안 구하셔도 됩니다. 제가 구할 수 있는 것만 다 구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구해도 꾸준하게 드시면 참 좋으니까 이제 좀 헹구겠습니다. 이게 좀 가시가 있어서. 이거 말르는 과정에서 먼지가 좀 앉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먼지 맡을 좀. 이제 이게 제일 큰게 5리터 냄비. 이제 끓입니다. 최대한 진하게 빼서요. 불 약하게 넣고요. 2시간 정도 끓였는데요. 중간에 제가 물은 더 보충해 줬습니다. 물은 계속 보충해 주셔도 됩니다. 걸러내고요. 재탕을 한번 더 할게요. 약초 달이는 냄새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이 냄새가 참 좋아요. 자, 이렇게 물을 넣고요. 끓으면 불을 낮추고 뚜껑 덮겠습니다. 미리 뚜껑 덮어놓으면 좀 넘칠 수 있거든요. 슬로우쿠커인데요. 좀 오래된 물건입니다. 이거 다 이런 거 있으시면 이렇게 넣어놓고 물 끓이셔도 좋아요. 저는 평상시에는 여기다 이렇게 꼽아놓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떠서 먹어요. 밤새도록 이렇게 약으로 해서 꼽아놓으면 되거든요. 다 끓었으면 이렇게 보온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보온해놓으면 잘 상하지도 않습니다. 이 슬로우쿠커의 좋은 점은 이렇게 운물만 계속 이렇게 따라 먹으면 됩니다. 너무 진하면 물좀 타서 먹고요. 나중에 이거 다 먹으면 물을 더 보충해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천천히 슬로우 쿠커가 그런 거잖아요. 천천히 끓여지거든요.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꼽아놔야 됩니다. 보온시켜놓고 드시면 겨울에는 잘 상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편해요. 이런 거 혹시 있으면 활용하시면 돼요. 일부러 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래된 물건이기 때문에. 재탕한 걸까요? 이거 첫탕한 것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병에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냉장고 한 3일 정도는 껐떡 없고요. 날 차가울 때는 일주일도 냉장고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으면 냉동실 보관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거를 마실 때요. 정수기 물, 저기 정수기 물이거든요. 철수를 중지합니다. 반반 타서 이렇게 해서 물처럼 하루에 1리터.